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홀로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2년째 이런 어르신들을 찾아 한가위의 기쁨을 나누며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리본을 묶고 자기 얼굴보다 더 큰 배를 색색의 포장지로 감싸는 아이들. 생각만큼 잘 되진 않지만 표정만은 제법 진지합니다. 추석을 맞아 집에서 하나씩 챙겨온 과일들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지금 외로우신데 과일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지역 복지관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한 행사로 전교생 980여 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이렇게 모인 과일 바구니는 72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지역 곳곳에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 직접 쓰고 그린 편지와 함께 전해줍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건강하시라는 편지를 읽어주는 고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이내 목이 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마워. 작은 것부터 나누는 기쁨을 배우고 주변을 돌아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정겨운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